안녕하십니까. 청년 서채원입니다. 여러분, 좌우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의 평화와 존속을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평화와 다른 세계를 약속을 해놓고서 국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우리나라 국경을 북한과 난민에게 무방비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DMZ 내 GP를 단계적 철수를 통한 전면적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3배가량 GP가 많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먼저 GP를 철수한다고 말을 하였고 31일 군사회담을 통해 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방, 방위 예산, 방위 사업 예산 11조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조국의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대통령이 어떻게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맞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70년 전 미군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재인은 국군의 유해를 달라고 하기만 하고 그에 대한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경을 허물고 우리나라 살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엔 북한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을 대한민국이 밀반입 파였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9천여 톤의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하여 인천과 포항에 하역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재를 어긴 상황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총 7회 대북 제재를 면제해달라고 미국, 영국, 그리고 안보리 브리핑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제는 모두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두 건이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겨가며 밀반입한 9,000톤의 석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6년 후에 강원도 삼척에 화력발전소 2기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도 북한산 석탄과 관계가 없을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석탄을 수입해야 수익이 남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우리 원자력 기술을 놔두고 미세먼지의 요인인 화력발전소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 정부는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신다면은 4조 전 우리 이제 핵 만드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던 고위급 장교를 공개적으로 총살한 나라, 그리고 12만 명을 정치범 수용 속에 가둔 나라와 종이 한 장으로 평화를 약속하는 것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페스카마호에 우리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선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조선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자며 조선족을 변호한 인권변호사 문재인, 북한 동포 인권결의안에 여태 동안 계속해서 기권해왔던 북한 인권변호사 문재인을 아직도 인권 수호자라고 여기십니까? 옳선! 맞습니다! 금호타이어의 매각, GM 군산공장 철수 모두 모자란 판단과 게으름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문재인을 누가 뽑았습니까? 페스카마호의 선언과 북한 동포를 외면한 잔인한 문재인의 감성 파리와 그들의 무상 정책에 동의한 우리가 뽑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모두가 좌클릭 중인 무상 정책은 왜 나왔습니까? 모두 우리가 원해서 나온 정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불법과 위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가면을 쓰고 우리 것을 가지고 동족상잔의 원인인 북한을
일하다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몰락과 청년실업, 그들의 적폐들을 정부, 부처, 국민, 날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진실을 숨기면서 국가를 배신한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자의 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지시라는 대로 글을 쓰는 게 기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편향될 수는 있지만은 없는 사실을 써선 안 됩니다. 공정,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 됩시다. 좌쪽에 계시는 분들도 진정한 자해 경제 개념이 논의될 수 있는 수준 높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조그만 용기를 모아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양측의 언론에 의해 태극기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단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태극기를 싫어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계몽시키고자 대한민국 붕괴의 원인이 사기 탄핵 사건에 대해 말씀을 자제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분들을 꼰대라고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고생과 성취는 사연이 가득한 희생이었으며 조용히 계시던 분들이 평일과 주말에 날씨를 가리지 않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나오신 게 벌써 1년입니다. 맞습니다. 대중 선동에 무관심했거나 호응을 함으로써 이용당한 건 우리 집 어르신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턴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주변을 부지런히 계몽하고 외신을 계속해서 읽고 우파들의 행보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모두가 뭉치자 할 때 재빠르게 뭉쳐 힘을 발휘하는 것. 일촉 즉 빨 사태에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 뭉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 연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체제 정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법치 국가 대한민국에서도 뻔뻔함과 거짓말만으로 개헌이 가능함을 깨닫고 브레이크 없는 버스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미 위증으로 밝혀진 태블릿 PC와 80여 개의 음해 기사들을 주변에 침착하게 알리고 용기를 내 공정, 진실, 행동을 하도록 서로가 독려하는 것 뿐입니다.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가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맙시다. 우리 20대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저희도 기자님들도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들 당신들도 무너집니다. 이용하고 버리는 공산주의식 통치 방식은 당신들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본분을 되찾고 나라를 되살립시다.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활동해 주신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살리자 대한민국! 되찾자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